한 방송사 관계자가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세요? 상당히 어색하죠. 왜냐면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5살 때 만민중앙학교에 이제 등록을 해서요. 35년간 만민중앙학교에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이제 PD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나 왈자 열리라! 영아나 왈자 열리라! 영아나 왈자 열리라! 천사 보세요. 영안이 안 열리신 분도 지금 보입니다. 영안이 안 열리신 분도 지금 볼 수 있어요. 전 PD가 다녔다는 만민중앙교회는 자신을 성령이라 세뇌시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목사 이재록이 있었던 이단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리봉동인데 전 PD는 이재록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정도로 열성 신도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배를 빌려가지고 장 회장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움이 없었던 성도들은 배에 올랐고 바다 위에는 배를 집어삼킬 듯 집채만한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몰아쳐왔으나 신기하게도 양갈래로 갈라져 옆으로 살짝 돌아갔고 그때 울릉도 수련회 갔을 때 울릉도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쳐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간 거예요. 출근한다고.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믿음으로 배에 오른다는데 자살행위죠, 이건.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CG를 입혀가지고 이제 그 재현을 찍은 거죠.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이 씨에 대해 징역 1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이재록이 감옥에 간 후 그는 탈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민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트 2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2예요. 이거는. 그가 보여준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목자님 눈 마주치시고 목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거긴 입가판에서 거기다 절을 해요. 왜? 우리는 목자를 믿으니까. 이것도 그냥 성경을 초월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추가로 보여준 영상은 더 기이했습니다. 과자를 던져주고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 바로 목사와 신도들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과자 던져주고 받아먹으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가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바닥이에요. 입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희선 목사가 주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새 신도의 전도를 극히 꺼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기이한 교회. 이재록이 사라진 그 중심에 새로 자리 잡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2018년 이재록 목사가 수감된 후 만민중앙교회는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결국 이재록의 셋째 딸이 이어받았고 쌍둥이 목사는 국내외 신도 2천여 명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국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이재록은 여전히 목자입니다. 당회장님 기도를 핸드폰 위에다 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끌어올릴 영혼 훈타바라는 지옥 사자 이름입니다. 찍습니다. 지옥의 사자를 끌어올렸다면서 신도들에게 사진을 찍게 하는 이희진 목사. 가운데 형상 있는 거 봐 보고요. 또 어둠과 빛이 같이 찍혔어요. 예. 이번엔 갑자기 이재록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계를 보며 누리고 살 때 누구 때문에? 당회장님 때문에.
기억할게요. 목자님의 그 사랑 잊지 않을게요. 우리 향하신 그 사랑. 복음성가 가사도 이재록 찬양 1색입니다. 이재록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 내 잘못이야. 우리 성도들이 죄를 져서 저분이 저렇게 고통당하죠. 근데 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세례를 받는데 가는 거야. 주일 예배가 있던 날 신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머리에 커다란 핀을 꽂고 있습니다. 비단 여신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성 신도들 머리에도 핀이 꽂혀 있습니다. 최근 교회를 탈출한 오미영 씨. 보물처럼 간직해온 머리핀들은 모두 쌍둥이 목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주혜령들이 꽂으면 다 성도들이 와서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로 이래요. 그 핀 받으려고 거기 줄 서 있어. 쌍둥이 목사가 시키면 머리핀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문봉다리를 위에다 쓰고 해요. 근데 그걸 왜 시키냐?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쪽쪽이, 그 애기들 무는 쪽쪽이를 물고 찬양을 시키고 춤을 추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뭐 찬양도 하고 하라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신도들은 쌍둥이 목사가 연단위에서 총을 쏘는 척하면 맞는 시늉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냥 19금이 뭐라고 도대체 그런 환락이 뭐라고 이곳에 찌들어 사는 이들이 있는 걸 보나이다. 찌들고 찌들고 찌들어. 쌍둥이 목사는 신도들의 생활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TV 시청은 물론이고 이성 간의 교제도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거의 4살인가 그랬고 거기 친구가 이제 6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만국 가서 얼마 있다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손도 잡지 말고 너무 그렇게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가서 또 이제 회개를 했죠. 아이 관리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 목사의 통제 속에서는 가족 간의 기본적인 역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같이 살았어가지고 남다르죠. 돌아가신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치료해서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저는 상복을 입었죠. 그렇게 해서 입고 남편은 그래도 교회에서 들었던 게 있었던지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와라. 거기에서 이제 이선 목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일은 네 날이야? 죽은 할머니가 그리 원하지? 언니 혼자는 주의를 지켜야지. 엄마 아빠도 아닌데 너 혼자 지옥 가.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야, 독립투사들은 아빠가 죽어도 울지 말고 열심히 나를 지키라고 그러고 죽어가. 어디 감히 주일날, 그것도 성탄 앞두고. 이건 뭐지? 내가 사람답게 이건 살 수가 없겠다. 아, 정말 이거는 내가 가족 간에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 할머니인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이거는 내가 아예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이제 탈출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이재록이 없는 교회에서 쌍둥이 목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신도들의 삶을 통제하며 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쌍둥이 목사. 이들은 이재록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민에서는
구름 형상이나 이제 꽃에서는 이재로 얼굴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망국에 가더니 본인들 얼굴이 이제 출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구름에 본인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 꽃에 자기네 얼굴이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했다. 저희 PD 수첩에서는 1999년부터 수차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비리를 고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9년 이재록 목사는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죄수가 된 이 목사를 찬양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교회의 쌍둥이 목사가 신도들에게 하는 행태들 역시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록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왜 신도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쌍둥이 목사를 계속 따르는 걸까요? 쌍둥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인지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어? 내려오셨어요? 당장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이국적이게 생기셨고 또 아버지는 당연히 눈매하고 인매가 너무 거의 똑같으시고요. 머리카락은 기시고 빛으로 둘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희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희선 목사도 마찬가지고 영안이 굉장히 밝히 열려서 그 영안을 영의 세계를 굉장히 밝히 보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이재록 목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봐요. 근데 이희선 목사, 이진 목사는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목자의 눈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언니 이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이재록은 성령이라는 대언을 한 것도 그녀입니다. 자기의 10월 25일 여자 만남을 통하여 네가 누구인지를 비춰주었을 때 성도들이 기뻤고 행복했다 이 말이라 이제 신이 아닌 것이 아닌 결국 아버지 한 부분으로서의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엄청난 여하튼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성도들한테 전달해 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분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이재록 목사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지만 이재록 목사도 그 대언자가 말을 하면 이재록 목사도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 목사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상담하고 싶어도 예약하면 1, 2년이 걸리거든요. 들어갈 때 지나갈 때 이제 잠깐 이렇게 악수 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로에 가득 메워서 정말 이렇게 겨우겨우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환자 치료 안수로 유명해진 이재록 목사. 그의 주변엔 늘 쌍둥이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희진 이선 하나 따라다녀요. 근데 이재록 씨가 이제 기도를 하죠. 안수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희진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연기가 나는 걸 봤다. 한쪽 배 안덩어리가 다 이게 없어지는 걸 봤다. 타들어간 걸 봤다.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저걸 어떻게 조작해서 말할 수 있냐. 맞다라고 저는 보게 된 거죠. 원수마사 어둠은 물러갈지니라 빛이 임하라. 원수마사 어둠은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귀신을 세기가 귀신을 쫓는다는 이른바 이재록의 축귀집회. 이 자매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재록 경의점의 이름으로 운명하노니 누구나 들어갈지어다. 신도들은 쌍둥이 목사로 인해 이재록의 능력을 더 믿게 됐다고 합니다. 저 당회장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네 갈 길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나 당회장님이 양떼예요. 나 목자님 사랑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우리 목자님이 진짜 예수를 능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10년부터 교회는 성경 문구를 인용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일종의 성적표를 신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4단계 1%. 신도 개개인의 믿음의 양을 수치화해서 쪽지로 나눠준 것인데요. 이게 처음에 발급받은 거예요. 3단계 3.5%이네요.
이 성적을 매기는 사람이 이희진이었습니다. 신도들이 여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천국행을 가르는 일종의 등급이었기 때문. 이재록과 쌍둥이 목사는 4단계인 영과 5단계인 온영의 반열에 올라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아버지께서는 만민의 성도님들을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순종하면은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의 뭐 단계가 당신은 4단계야, 당신은 5단계야. 그렇게 믿음의 성적표가 발행이 되는 거죠. 4단계 넘어가야 구원이 안정적이고. 그걸 전부 구원과 연결시켜놨어요. 신도들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이재록과 쌍둥이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성적표가 신도들을 세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 시소한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겠죠.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럼 경쟁에 치열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집착과 하나의 종교 중독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집단 세뇌의 무서움이죠. 그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만들어버려서 이 집단에서의 그 왜곡된 믿음은 바뀌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신도들은 화려한 공연과 이벤트를 보면서 더욱 교회에 빠져들었고 이재록은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예능위원장을 겸직하며 이들 행사를 진두지휘한 사람도 이희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하고 그거를 짠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록 씨는 아니에요. 그런 브레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치밀하지 않아요. 딱 그 스토리를 짜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건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거든요. 여신도들은 이재록은 성령이라 세뇌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심리적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겁니다. 천국에서도 이런 사람 다 해. 호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길들여지는 거야. 세뇌. 완전히 이거는 세뇌로. 당시 이희진이 이끌었던 예능팀 소속 신도들 가운데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이재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진솔 씨 역시 예능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이희진이랑 1대1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얼굴도 예쁜 자매가 있다고 이희진이 당회장님한테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당회장님한테 직접 너를 추천한 거니까 팀에 들어가서 잘하고 당회장님한테도 잘하라고 했었어요. 20개 예능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팀에 추천해 주었다는 말에 너무 기뻤다는 진솔 씨. 그런데 이희진 개인 만남 후로 며칠 뒤에 이재록 개인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능위원장한테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들어오는 팀은 내가 특별히 새 예루살렘 데려가는 팀이라면서 자기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이재록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했고 진솔 씨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이재록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에는 뭐 큰 매트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너가 영어로 들어가려면 자기와 하나 되어야 한다면서 저를 눕히더니 그런 일에 당했었어요. 이희진은 정말 모르고 이재록에게 피해자를 연결시켰을까? 저는 분명 알고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재록은 이희진이 직접 녹음한 대언 말씀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매님은 너는 여자를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대언 말씀을 이재록이 틀어줬다고 했어요. 옷을 벗기 되게 망설였었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순종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중에는 이희진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상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희진 목사하고 이렇게 상담해 본 적은 없어요? 상담을 두 번 정도 했었고요. 내가 예뻐서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여인이 되려고 한다. 이희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깨끗하다고. 이희진은 과연 이재록의 성범죄와 무관하다 할 수 있을까? 최근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2인자였던 정조은 목사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록의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희진 목사는 여전히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신도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TV 시청도 이성교제도 금지돼 있고 여행도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다는 이 교회 신도들. 그런데 이런 통제보다 더 신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만국교회에서 나왔다는 오미영 씨. 그녀 역시 30년 넘게 이재록 목사의 열성 신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1999년 MBC에 난입했던 만민중앙교회 신도 중 한 사람이었다는 오 씨. 이재록의 재판 때마다 응원차 법원을 찾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쌍둥이 목사를 따라 만국교회로 간 오 씨. 열성 신도였던 그녀가 스스로 교회를 박차고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는 기본이고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걷고 있다는 것. 1월 1일 송구영신 헌금부터 시작해 만민, 만국 두 교회 창립기념일, 설, 추석, 명절, 이재록의 생일, 쌍둥이 목사의 생일. 심지어 이재록이 구속된 날 우박이 떨어졌다며 우박 사건 기념일까지 만들어 헌금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도들은 헌금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1년에 두 번 있는 헌신 예배 헌금이 신도들에게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각 지부별로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헌금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청년부 헌신 예배 하루에 모인 금액이 2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야. 바닥을 너무 많이 놨어요. 그 힘만 들어.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정말 마지막 1초인데요. 매번 헌신 예배가 오는 게 두렵대.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근데 억지로 들려야 돼. 또 내가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현금을 내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기도 한번 끊긴 적이 있었고 도시가스를 한겨울에 끊긴 적이 한두 번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루스타를 켜가지고 이제 물을 데펴서 애 목욕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아, 지금 눈물이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계속 목욕하냐고. 기초연금 수급자인데도 500만 원이나 헌금했다는 할머니.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나 식사를 하나 해야 돼. 나 식사를 하는데 하셨잖아. 아이고, 그래도 뭐가 보여야 되겠지. 할머니 집에는 이재록의 사진과 쌍둥이 목사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야, 이게 다? 예, 내다 주는데 이렇게 준비가 있어서. 야, 나 이런 건 못 봤네. 할머니는 쌍둥이 목사에게 상으로 받은 머리핀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 다 생계비 타는 것까지 다 뒤집고 말아. 그럼 할머니 뭐 먹고 사세요? 전부 저 쌀주고 저게 뭐가 나는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내려. 나는 조금 남기도 애수하고 안타깝지. 그런데 신도들이 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바치는 돈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예물 문화라는 게 있어요. 생일이라든지 평일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받고 낫겠다고 해가지고 갈 때도 예물을 들고 가요. 그 예물은 뭐냐면 돈이에요. 현금이에요, 현금. 근데 그 금액이 작지 않아요. 쇼핑백에 가득 있어요, 매주. 쌍둥이 목사의 집무실에서 비서가 현금 봉투로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모두 현금이기 때문에 소득에도 잡히지 않고 세금을 낼 일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예물을 바칠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죄를 지으면 쌍둥이 목사에게 회개 편지를 쓰고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회개 사유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냄새를 맡아요. 응? 야, 너는 간음의 냄새가 나는데? 너 간음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겁을 먹는 거죠. 그럼 편지를 써요. 내가 어저께 꿈을 그런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나한테 간음의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돈을 싸들고 가야죠. 이걸 매번 하면 할수록 죄책감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깊이 빠져든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종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이 과도한 죄책감 부여예요. 쌍둥이 목사에게 회개 편지와 함께 돈을 바치면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신도들. 중세시대의 면죄부가 부활한 셈입니다. 엄청난 사업
아이템을 창출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사업 아이템이에요. 종교적 사업 아이템 중 최고였어요. 작년 한 해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로 나간 돈이 26억 원. 하지만 실제 쌍둥이 목사의 수입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신도들은 주장합니다. 집에는 돈 세는 기계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다 개수할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개수하는 거죠. 예전에 돈을 하도 많이 세가지고 손이 아파서 못 세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고.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발표한 지난해 재정 결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수익 금액만 봐도 지금 이미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규모의 교회들은 상당히 큰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헌금 수입이 약 187억 원. 이 정도면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매일매일의 어떤 지출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좀 그 전표 자료를 토대로 해서 1년에 한 번 이제 결산서가 나올 거거든요. 결산서를 토대로 만들었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집에 있는 가계부만도 못하잖아요. 최소한 가계부는 뭐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얼마다는 보여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멍이 많은 결산 보고서라는 것. 일단 이렇게 재정이 이제 불투명해지면 돈을 쓰는 과정이 이제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쓰더라도 감시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헌금을 내지만 신도들은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세로 곡 나오면은 드린다고 예물 한번 걷었어요. 크게 걷었어요. 그거를 뭐 금고에 넣어놨다가 나오시면 드리겠다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잘 모아뒀겠다고 하면은 송도들은 아 네 이러고 믿을 뿐인 거죠. 그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 건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쌍둥이 목사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이들 명의의 부동산으로 여의도의 45평 아파트 그리고 파주의 고급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사는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용산의 한 신축 아파트. 이들은 보증금 5억에 월세 1,600만 원의 펜트하우스에서 한강 조망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